어제 저질러버렸습니다. 호수아비 컴퓨터 2호점 가칭 송파점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본계약은 아니고 가계약을 하고 왔는데 큰 이변이 없으면은 송파 쪽에 매장을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매장 여기 합정동이죠. 마포대교 위에 있는 합정점, 가칭 마포 합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장은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 여기 쿠팡 월드타워 있지 않겠어. 내가 언젠가는 들어가겠어. 둘 다 까였습니다. 잠실역에서 조금 밑에 내려오면 가락시장이 있습니다. 가락시장과 헬리오시티 그리고 가든파이브, 그 바로 중간에 있는 문정, 정확하게는 문정법조단지 테라타워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서울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쭉 확대하면은 송파구에 아래쪽에 있는 문정법조단지, 우리 문정법조단지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쫙 확대를 하니까 여기 테라타워 보이죠? 테라타워하고 엠스테이트 사이에 문정 컬처밸리라고 해가지고 광장이 있어요. 차가 다니지 않는 광장. 사람들이 막 출퇴근도 하고 뭐 자유롭게 노는 문화행사 같은 것도 자주 한대요. 광장의 이쪽은 테라 1차, 광장의 이쪽은 엠스테이트입니다. 저희들은 그 중에 사진에 보이는 여기 테라타워 1차에 한 상가에 들어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상가 이름을 지금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그 상가가 5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제 가게를 막 알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 현재 가게 이름을 이야기하면 또 지금 장사하시는 사장님한테 누가 되잖아요. 올리브영, 파리바게트, 무슨 버거지? 아, 프랭크 버거, MOE, 쌀국수 집하고 있는 이 라인 중에 한 가게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한 이유는 이제 매장 운영하다 보면은 안양, 의왕, 안산, 시흥, 경기도 광주, 성남, 분당 이쪽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으세요. 남양주, 하남. 그래서 문종으로 하게 되면은 경부고속도로 초입, 그리고 수서 SRT가 바로 옆에 있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바로 접근하기 굉장히 편한 잠실이나 이쪽에 교통 혼잡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지역. 코엑스 여기도 생각했는데 코엑스하고 강남역에 교통 혼잡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고신고신 끝에 문정 테라타워 컬처밸리 광장에 입점을 하기로 했습니다. 5월 말에 있는 대만 컴퓨텍스를 저희 직원들하고 한 4명에서 다녀오기로 했는데 매장 운영을 하고요. 그걸 다녀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6월 초부터 바로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런 거죠. 직영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루씩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 라이브로 서로의 매장을 서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할 거예요. 몸이 있잖아요. 뉴욕 시간, 뭐 시카고 시간, 뭐 런던 시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매장에서 상대 매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합정에서 구매를 하신 분도 당연히 송파 문정에서 AS를 받을 수 있고 서울에 놀러 온 거야. 문정에 들어오면서 저기서 주문을 해놓고 서울역 쪽하고 남산타워 쪽에 신촌 쪽에 놀러 갈 건데 주문은 문정에서 하고 수령은 합정에서 하겠다 있다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바로 내려가는 거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영등포역이나 서울역에서 와가지고 합정에서 컴퓨터 주문을 하고 잠실이나 강남역에서 놀다가 내려갈 건데 놀다가 내려가면서 문정에서 컴퓨터 받아가지고 빠져나가고 뭐 이런 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출퇴근 동선에 있기 때문에 직장이 내가 뭐 이쪽에 있다 여기 주문해놨고 집에 가서 받겠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2호점이 런칭이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직원을 이제 숙련시키고 이제 점장들이 교육이 되고 해야 되니까 아마 1년 늦어도 2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3호점, 4호점, 5호점 이렇게 한번 늘려나갈 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호점을 차리는데 위치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죠. 얼마만큼 고민을 했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정동 네 번째 방. 오늘은 1층 외부 다른 건물들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사실 여기 가락시장 있죠? 쭉 돌아봤어요. KB저축은행 건물도 지하상가 다 뒤져봤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 잠실부터 해가지고 가든파이브까지 골목골목 다 뒤져봤거든요. 가락시장 바로 다음이 문정동이거든요. 저기도 저희들이 봤는데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눈에 잘 띄고 좋은데 문제는 월세가 1,000만 원이야 이 아저씨 무서워. 올 때마다 누구 저기 보고 스타벅스 옆에 보면 연안식당 옆에 빈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비싸. 1,000만 원이야 월세가. 쪽 이렇게 돌면 이게 서쪽 방향이에요. 이게 이제 수서역 방향인데 오른쪽 봐봐. 상가 다 비었지. 여기 빈 상가들 많아.
그래서 오늘은 외부 상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제 평일 낮에, 평일 아침, 평일 점심, 평일 저녁 이렇게 오면서 이제 문정동 쪽을 좀 유심히 보려고 그래요. 위에 경찰청 기동관, 여의도 삼청동, 문정동 이쪽은 서초동 이런 데는 아마 강력범죄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그리고 바로 옆에가 또 법원이 있어요. 이쪽이 이제 지식산업센터. 한 네 번째 와보니까 이제 동네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 최대한 지하철역에서 최대한 가까운 건물들 위주로 해서 또 그런 느낌도 들어. 세종시. 세종이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쪽 여기가 문정역. 이쪽이 잠실. 이쪽이 가든파이브. 뒤쪽이 법원 방향, 수서역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차장이 참 커. 여기가 서울에 이렇게 주차가 잘 되는 데를 만나기가 힘들다고. 합정에 있는 지금 우리 매장도 주차가 참 잘 되는 편인데 이렇게 주차가 잘 되는 게. 이 동네 사람들 계단으로 움직이는 거 되게 싫어하나 봐. 온전신 에스컬레이터. 이리로 나오는데. 투썸 앞으로 나오네.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되겠어. 무슨 데이터하고 이게. 여기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밸리. 바로 여기가 문정역이야. 딱 이 건물들 있지. 지식산업센터 이 라인까지만. 도라인까지. 도라인은 마지노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 그거보다 넘어가면은 지하철이 멀어. 지하철이 멀어서 사람들이 컴퓨터로 움직이기가. 이 차도 여기는 얼마 맛있는 집인가? 지나가자 빨리. 저 왼쪽으로 한번 돌아봐 이제. 올타워 보이죠? 저 멀리. 법원에 뭐 마이피 있는 것 같은데 법원에는 들어가면 안 되나? 그건 잘못했을 때 들어가는 거야. 아. 여기 뭐 짓고 있는데 또 신축 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파크하고 이게 호텔 겸 해가지고 오피스텔을 호텔 겸 오피스텔로 해가지고 안에 막 풀 수영장도 있고 막 되게 이 동네 최고 핫한 지하철하고 멀어. 여기들도 여기도 멀어. 멀어. 18평 사이즈들, 15평들, 18평 사이즈들. 엄청 비싸게 분양받아가지고, 이제, 뭐 자기 분양받은 그 가격 때문에 임대를 엄청 비싸게 내놔하니까, 안 나가거든요. 이런 매년 갈 거야, 지금 이 상태로. 좀 저렴하면 들어올 만한데, 지하철하고 거리도 좀 있고, 되게 비싸게 분양한 것 같아, 보면. 임대가 하나도 안 나가, 딱 여기서 끊겨버렸네. 삼성 아니면은 LG 베스트샵. 우리가 들어갈 이미 삼성이 다 먹고 있어가지고 이천이 일로 작지 작은 상가서 안 되겠다. 상암동 트라우마가 생겨나가지고 뭐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면 이게 뒤가 다 사무실이야. 다 에스컬레이터, 다 에스컬레이터. 무중도 사람들은 계단을 정말 싫어하는 거야. 이쪽 바깥으로 나가보자. 왼쪽으로 지하에서. 지하에서 바로 올라오니까 스파하고 병원들이 쓰고 있어. 아 여기도 병원이 쓰고 있네. 어디요? 여기거든? 지하철 나오면 바로 익숙하네.
익숙한 그런 느낌. 지금 현재로는 이제 송파에 매장을 2호점 차린다면 뭐 문정 쪽이 가장 좀 땡기지, 끌리지. 끌리죠. 위치적으로도 그렇다라고. 앞으로 한 10번은 최소 좀 더 와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새로운 매장을 하나 들었어요. 이게 이제 SK브이브 오늘 비 온다. 거기 또 2층에 굉장히 또 좋은 자리가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우회 지나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서. 여기는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입구도 한번 보자. 입구고 상업시설 입구. 스타레이터 되게 빠른데. 여기가 무슨 지식산업센터인데 지금 저쪽 또 테라타워고 이쪽도 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쪽 건물로 한번 돌아가. 여기 지식산업센터 여기 저번에는 세동시 갔다고 했던데요. 여기도 이야기 들어오는 상가가 있어가지고 이쪽도 한번 보러 왔어요. 아, 오늘도 잘 둘러보고 갑니다. 예. 민정동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데라고 생각을 해요. 평일 점심하고 오후에도 한번 와보고 마음에 쓱 드는 자리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뭐, 아니야 또 빨리 하고 싶네. 제가 2호점을 차리는 과정 그리고 뭐 될지 되겠지만 3호점 4호점 계속 차리는 과정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도 좀 읽어보면서 제가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단 댓글로 도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사실 문정 법조단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제가 2호점 차리고 싶다라고 영상 올리고 문정법조단지 이야기하신 분이 몇 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문정법조단지가 뭔데? 대전에 그 둔산동이 탐방동이라고 해야 되나? 둔산동. 둔산동에 법원하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는 또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법조단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나와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도 느낌이 다른 거야.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좋은 자리에 대한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찾아보고 여러분들 댓글에 도움 받고 잠시 또 한 군데 또 생각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들어가자. 형광등 아니고 LED인가 보다. 왜? 틀려? 되게 가늘잖아. 다니면서 그거 한번 보자. 옆에 가게들은 이 천정을 어떻게 틀리? 그래, 한번 내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바다 너무 깨끗하네. 몇 정도 돼? 여기 테라 원하고 비슷하게 지났네. 도로 쪽이 휘동이라고? 와, 다 크네. 이거 참. 너무 가깝네. 보시다시피 문정 안에서도 제가 여러 건물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자동차로 주차가 진입이 쉬운 지역, 지하철로 바로 되는 지역, 거기 있는 모든 건물들 주차장을 다 들어가 봤어요. 테라원이 주차장 진입이 가장 좋아요. 가장 넓고 주차 공간이 가장 많아요. 지하철역에서 최고 가까워요. 3번 출구로 나와서 에스카이트 타고 나오면 바로 보이. 지금 합정보다 너무 가까운 거죠. 그리고 바로 앞에 경기 광역버스가 다녀요. 그래서 광역버스랑 시내버스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그런 부분에 제가 한번 자리를 잡아봤어요. 물론 한 가지 단점은 있어요. 8호선이라는 거. 8호선이 라인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8호선이라는 게 조금 거시기 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하철은 오잖아. 사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매장을 두 개를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미흡한 단계였어가지고 그렇게 오래 운영을 못했는데 그때 미흡한 부분들과 서울에 올라와서 4년 반, 5년 동안의 경험 그리고 우리 축적된 직원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2호점을 지금보다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호수아비 컴퓨터 마포 합정점 1호점과 송파 문정점 2호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3호점, 4호점, 5호점, 6호점, 7호점
제주도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합정점과 문정점에서 동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도 몇 명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 채용 공고 영상, 그리고 그때는 점을 올릴 때 급여도 좀 공개를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급여 수준도 다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